정치 클리핑 17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부동산의 불편한 진실을 밝혀주시는 한문두 교수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오늘도 김철수 청년주거문제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보니까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슈가 사회적 이슈도 많은데 부동산 관련 이슈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여기가 조금 너무 더우신가 봐요. 지난 일요일 날, 21일 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동산 공약이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세금 폭탄을 정상화해서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좀 맞지가 않는 말을 했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좀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안이 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 보시기에 그날 메시지 중에 이거 세금 폭탄을 정상화해서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말 자체에 그건 이미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이 양반이 컴퓨터 백신 할 때만 해도 좋은 마음인데, 지금은 제가 볼때 정체성이 좀 없잖아요. 어떤 뭐 색깔도 불분명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안철수 이분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부동산 쪽에 얼마나 해박한지는 뭐 누가 봐도 해박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느낌 네, 자체가. 좀 그래서 잘 이제 모를 것 밑에 그 선거 캠프나 이쪽에서 좀 짜줄 같아요. 텐데, 그분들이 과연 진정한, 우리 저 진보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공유 경제 어떤 개념, 이런 쪽에 있는 건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사실 그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힘하고 이쪽, 그, 지금 무슨 당이죠? 이름이 지금 안철수당은?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두 당은 기본 자체가, 컨셉 자체, 흘러온 방향 자체가 일단 보수 기득권의 출발이에요. 출발이기 때문에 현 정부나 앞으로 미래가 나아갈 방향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일단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뭐 선거 때문에 뭐 임대주택을 늘린다 이런 건 말을 던지지만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면 역행을 하는 행위를 많이 하죠. 늘린다고 하고 줄이고. 그래서 건설회사나 이쪽에 어떤 편향적인 시장 그 기득권의 편향적인 정책으로 좀다 바뀌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정의당 이쪽 분들이 집권을 한 오래 하면 할수록 소득 분배나 이런 게잘될것 같고, 뭐 안철수 이분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별로 뭐 이렇게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출마를 뜬금없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정말 그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네. 갑자기 그래서 뭔가 물미론이나 많았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저도 본 적이 없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면 안 하나님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뭐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또 지금 이슈 되고 있는 게 내일이 이제 지금 오늘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근데 과거 발언을 가지고 벌써 군불대기를 한 2, 3일 전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체 맥락을 보면 그분의 어떤 그 죽음을 비하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고, 표현 중에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동료들 입장에서는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사과를 하셨죠? 사과를 사과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많이 좀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뭐 많이 많이 잘린 거로 알아요. 해고당하고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었는데, 이왕이면 금상첨화라고, 아 그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하고 붙였다라면 전혀 문제 없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과하셨으니까, 그리고 변창흠 내정자의 어떤 뭐 주택 정책 방향은 국민을 위한 방향이지 기득권을 위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민주자유국가에서 앞으로 나가는 유럽 복지국가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발언들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 보수 언론층에서 자꾸 트집자클 들어가는데 네. 그건 별로 일구의 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9가지를 잘하면 9가지를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쪽 방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딸 유학비가 뭐 어떻게 보낸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러 가지 과거 발언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부동산 문제? 예, 아니 변창흠 신임장관 내정자 그 이제 흠집 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뭐 그 부적절한 발언은 그 좀 유감적이지만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 주무장관하고 업무동료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 주변에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소문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뭐 특별하게 그 악감적 있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아마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SH 사장 하실 때 아마 많은 개혁 정책을 펴가지고 네. 거기서 내부인들이 아마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회의록도 유출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다는 소문도 나는데 아무튼 개혁에는 저항이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신임 장관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과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흠집내기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크게 연관성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장관님께서 내일 좀 인사청문회 잘 통과하시길 쪽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내년에 46만 호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하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직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3기 신도시 그 나왔던 안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런 정도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음 시간에나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총리가 한 얘기 그 얘기 같아요. 네. 와, 김현미 장관이 저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쵸. 열흘도 네. 안 남았잖아요. 예. 내년부터 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속도를 높이고 그쵸. 양을 더 늘리겠다는 거니까 좀 더 시장 안정화 시간이 좀 단축되겠죠. 그쵸. 그걸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지난번에 2년 안에 16만 호 정도 내겠다. 14만 호였나요? 그때 14만 호 정도 내겠다고 했었는데 46만 호면 거의 지금 두 배 이상인데 어디 좀 숨겨놓은 뭐가 있고 숨겨놓은 물량들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건 아니고 사전 분양 제도를 투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에 그런 걸 좀 땡겨서 원래 많이... 2년 안에 36만 호였는데 46만 호를 호수를 10만 호 늘리고 기간을 1년 안에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그러면 사전 분양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에 공급을 최대한 좀 힘을 접목단위까지 다 쏟아서 네. 많이 내겠다고 의지를 보인 거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정부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12월 7일 날 청와대 한 자영업자분이 청원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돼야 되냐. 대출 원리금도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한다.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는데 그게 한 16만 정도 지금 이제 동의를 해줬는데 이 건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14일 수보회의 때 이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데 공정한 거냐. 한번 잘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 이 청원 안에 올라갔던 그 문구를 따가지고 이제 보도가 막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그 보도가 막 많이 나오면서 이거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막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그 이 법안이 만들어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소장님께서 이 법안 내용이 뭔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네.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지에 예.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아까 그 청원 내용과 같이 네네. 그래서 아마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그 이름을 단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영업 정지 네. 아니면 제한 이런 예.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지 말거나 네. 아니면 2분의 1 이상 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도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유예하거나 멈춰야 된다.
요걸 포함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 범충법의 내용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는 그 이제 이자, 그러니까 대출 빌린 돈의 이자를 좀 유예해 주는 것하고 임차인에게는 그 임대료 절반을 깎아주는 건가요? 안 내거나 절반 내거나. 아, 안 내거나 절반 내거나. 왜냐면 그 노래방 같은 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그 임대료 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인원을 제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한 네네. 조치.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된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내거나 반 내거나 이 정도 네. 내용이죠. 피해업종한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지금 이제 정부,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당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법안을 지금 여러 명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이성만 의원, 이상민 의원, 뭐 등등 해갖고, 여야에서 다 법안을 냈는데, 이제 이것들의 좀 장점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거친 아마 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임대료 멈춤법 이거 표현은 약간 좀 그런데 굉장히 지금 필요한 법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누구나 느끼는 상황이죠. 사실 임대인 분들이 조금 개인의 이익을 좀 포기하고 국가에 희생을 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인데 네. 개인 재산권의 어떤 자유국가의 어떤 기본 재산권 침해는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냐인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집합 제한 업종하고 네. 제한하지 않는 업종하고 아예 안 내거나 뭐 2분의 1인데 그리고 이제 2분의 1 할 때 추가적으로 그게 있죠. 임대인이 뭐 대출을 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분이 이자를 내는 걸 갖다가 좀 탕감해 주거나 금융기관이 해주는 이 법안이 좀 세죠. 사실. 조금 센 것 같긴 해요. 네, 세서 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겁니다. 외국은 외국의 공정 임대료는 예전부터 준비가 돼 왔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좀 약하죠. 급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고 아, 예. 그러면 상가 임대료 수준이나 표준 입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공정 임대료를 정해놓고 뭐 그 선에서 몇 프로씩 깎아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올 3월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정부에서 공정 임대료 가지고 영업을 못 하니까. 네. 임대료가 막 강남 같은 데 천, 뭐, 삼천 막 이러잖아요. 한 달에. 그럼 망하죠. 1년만 안 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임대인도 사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월세가 천만 원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소송이 아니라 그거를 서울시에다 내면 뭐 양식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면 불러가지고 임대인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아. 제가 알기로 81건인가 들어왔고 그 중에 60건이 그 해결이 됐어요. 임대료를 좀 깎아주고 임대인이 좀 양보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뜻은 좋으나 이 안의 내용 중에서 임대인의 입장도 들어주는 내용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임대인이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대출 이자를 안 낼 뿐이지 수익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또 이 사람한테 좀 잘못된 거니까.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네. 같이 우리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뜻은 좋은데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안들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떨렁 던지면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소송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또 변호사들 일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변호사들 또 좋은 일 시키는 거. 제가 볼 땐 변호사들 일거리 늘리는 것보다는 그 일거리가 없게 하려면은 좀 세부적인 안을 더 짜서 법안만 올릴 게 아니라 디테일 안을 같이 붙인 거를 가지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심문을 하셔야지 그냥 또 통과시키면 이것도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3단계, 방역 3단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800명대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근데 오늘 저녁 12시부터는 5인 이상 금지법을 일단은 지금 시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엄청 큰 손해가 지금 오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공정임대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표현이 좀 임대료 멈춤법보다는 공정임대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거 공정임대료 관련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의견이 10명 중 7명 공감을 해요. 70%. 네, 70% 공감하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가 49%,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인하를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재난과 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39.8%, 그러니까 거의 40%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쌍방 간에 서로 다 너무 큰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좀 법안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방안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 상가 소득 외에 뭐 연봉을 1억씩 받고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강력하게 해도 국민 저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사실 조금 수익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긴 하지만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보다 낫잖아요, 상태가. 그런 걸 공평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직장이 없어요. 노인 은퇴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그건 좀 무리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생활비 계산하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안을 붙여서 해야 된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교수님 그 아 교수님 아니고 소장님 그 이게 임대인의 그 어떤 소득 수준이나 그 재산 정도 파악이 지금 안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이상적인 게 할 수 있지만 네. 너무 조사하는 데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곳에 이제 분양을 해서 상가가 한 500개가 나왔어요. 500개가. 어, 많이 나왔어요. 한 단지에 110개 정도 있으니까 네. 500개가 나왔는데 주상 복합에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공실이 여전합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이분들이 수익률을 뭐 5%, 7% 생각했다가 그게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대는 3.5% 정도면 임대가 성공했거든요. 네. 여전히 임대인들 중에서는 고집을 하신 분이 있어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니까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는 고사하고 관리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이 맞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 임대료를 계속 못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곧 종식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뭐 법안처럼 내고 안 내고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수료 배장이라는 얘기를 저는 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본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 연동이 돼요. 아, 네.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백화점을 많이 가져가고 네. 임대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차에는 뭐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안 나도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가도 지금 코로나처럼 임대료 기본으로 최소한으로 협의를 하고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면 조금씩 매출이 살아나면 거기서 올라가는 그런 유연함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 네, 임대료와 매출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은 이제 확인이 돼요. 그쵸? 예전처럼 네. 요즘은 현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쵸, 내더라도 그쵸. 현금 영수증을 다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현금 매출을 뭐 임차인 쏘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게 제일 먼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임대료 공정 임대료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임차인에게 50%를 깎아주거나 안 내거나 이 방식인데 사실 제가 최근에 FGI를 했었어요. 그 FGI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그 임차인들도 50%는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를 임차인. 내는 사람도 50%는 너무 과다하고 20, 30%가 적정선이고 그리고 유예를 해주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사실 임차인들이 힘들어도 내려는 의지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말씀이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네네.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네네. 그 외국의 사례는 이 공정임대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뭐 영국, 미국, 독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주택에 대한 거는 뭐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뉴욕, 뭐 런던 주택도 해요? 네, 다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상가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주택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 네네. 이미 공정임대료라는 개념이 정착을 했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네. 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임대료 시장이 그렇게 뭐 경합하거나 이래가지고 과다한 임대료가 책정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쪽 분들은 이제 좀 임대료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임대료 오른 대로 쭉쭉 임차인 임대인들이 다 좀 네.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본주의를 가장한 약탈 쪽 행위에 가까운 수준으로 네. 자영업자분들은 보면 월급 급여 받는 분보다 더 적은 데가 지금 맞아요. 60, 70%예요. 네. 아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저
파일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마지막 실무에서 할까요? 네, 네,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서 자료, 하고 네,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정임대료가 지금 60년대 우리 미국이 냉장고를 몇 년도에 쓴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1905년부터 썼거든요, 냉장고를. 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 60년, 70년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여기는 1940년대부터 이미 공정임대료 제도가 있었고요. 아.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많이 발전하고 충분히 사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감정원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아, 감정원은 일을 진짜 제가 볼 땐 말 잘해야지. 참. 우리 감정원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조금 창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좋은데 창의적으로 한다면 보세요. 시장조사 데이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지역별로 표준화해서 정상가 가격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6개월 있다 폐업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비율 이런 거 따지고 60만 원인데 유지되는 비율 따지면 70, 80이 딱 맞잖아요. 네. 그런 가이드를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준이 다 보이잖아요. 네. 보인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이 30% 정도면 또 임대인도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아시지만 그동안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거 했겠습니까? 안 했죠. 있던 네. 통계 이걸 좀 또 제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의 행정을 갖다 투명하기 위해서 모든 통계를 갖다 오픈하고 다 확대했어요. 근데 그거를 MB 정부 들어오면서 통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더 사라지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통계청 자체에서 네. 최대한 내보낼로 하는데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인덱싱이 네. 안 맞아요. 돼요.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막 꽈놨어요. 아. 이상하게. 네. 왜냐하면 제가 찾은 자료들을 봐도 아까 뭐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야 이거 참 국민이 알면 상황 파악이 되고 기득권이나 보수 언론들이 하는 행태들이나 보도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기자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는데 공정임대료를 외국은 이걸 충분히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서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부터 나왔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는데 정리가 된지라는 건 제가 볼 땐 퀘스천이라고 봐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강남 임대료 수준이 폐업률이 뭐 40%다 이러면 이거 비싼 거잖아요. 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가이드를 만들면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외국은 뭐 영국도 뭐 1965년, 72년, 77년 계속 개정하면서 왔고요. 또 뭐 독일은 뭐 예전부터 유명한 데고 그리고 공통점은 우리 이제 상가 10년 차로 만들었지만 주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먼저 그냥 못 내보내요. 특별한 사유 외에는 내보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특별한 사유 외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유엔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상가도 마찬가지겠죠.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임대료 제도 지금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네.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데이터들이 그래요? 나오고 연구도 하고 그랬고 박근혜 MB 오면서 끊겨버리고 성격이 나오잖아요. 정책에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서울연구원이나 네. 이런 데서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게 미래에 같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형태로 맞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살아야 상가도 살잖아요. 그쵸. 네. 그 임대인이 더 계속 안정적으로 벌고 욕심내다가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저 정부에서 취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교수님 자료 보니까 외국은 75%를 캐나다는 75%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고 아 좋죠. 독일은 예. 자영업자한테 아예 90% 고정비는 다 그냥 90%까지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럼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되나 하고 보면 우리 현실은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도 지금 50%도 지금 사회주의다 막 지금 사유재산 침해다 막 왜 정부가 개입하냐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론에서요 네. 지금 제가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자영업에 대한 그 지원들 있잖아요 딴 네. 나라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만약에 한 달만 언론에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국민들 의식이나 임대인 자체도 네. 아 선진국도 그렇게 하는구나 네. 같이 살아있구나 의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닌 것 같은 막 조금 표현을 해주셨으면 네. 좀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소장님 공정인 대로. 이게 이제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재산권을 국가가 자지우지한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어느 누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 자연재해거든요. 그렇죠. 자연재해 동의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상가가 이제 무너졌어. 네. 그 임대로 냅니까? 안 내요. 안 내죠. 네. 근데 안 내죠. 네. 안 내고 이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맞아요. 재무자 위험 부담주의거든요. 네. 그 재무자는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할 때 사용 수익의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습니다.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데 국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제 전염병, 국가는 또 전염병을 예방할 주체에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어느 누구 책임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임대인도 그 사용 수익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야. 대신에 네. 반대급부인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이 건물주란 이유 때문에 숙명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국가에서는 우리 민주당 그 의원 법안에서는 네. 오히려 임대인이 대출 비용이 있으면 네. 그 대출 비용을 잠깐 유예해주고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 멈춤법이 아니라 임대인의 비용 지출 멈춤법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 네.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사회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걸 자연재해로 생각한다면 제 말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맞는 네. 답을 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임대인도 그러니까 정부가 답이 나오네요. 임차인도 그렇게 해주고 임대인도 세금이나 문화 이런 걸 갖다 좀 깎아주고 네. 정부가 쓰는 돈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자기들 재정을. 그죠? 아니면 뭐 재정 확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답이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게. 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천재지변을 갖다가 그렇죠. 민주당에서 좀 그죠? 집권여당에서 그 얘기를 딱 이거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전달 그 얘기, 좀 해주셔야겠는데. 네.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랬는데. 아,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임차인에게 지원을 할 거냐, 임대인에게 지원을 할 거냐, 이거 갖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공론화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임대인에게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아, 같이. 정부와는 정액으로 임차인한테 월세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네. 줘서, 그러니까 줄인 비용을 주겠다. 근데 제 말씀은 원칙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 하나도. 그렇죠. 네. 근데 임대인을 배려해서 그래도 법은 그렇지만 임대인도 타격을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임대인한테 소정의 임차인 내는 게 100이라면 국가에서는 50이든 40이든 지원하면 사실 임차인 하나도 안 내고 네. 임차인은 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비용 그대로 있죠. 임대료만 안 낼 뿐이에요. 관리비 내고요. 네. 직원 급여 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없다고 난방 안 틀 수 없습니다. 네. 재료 사야 돼요. 네. 다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재고 다 부담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혼자 부담하는 걸 조금은 한동안 그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인을 위해서 일방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변창원 만나러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박수 제가 임차인이라서 끝났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네, 그 논리가 좀 더 논리가 확실하게 잡아주시니까 네, 제가 저 타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완전히 안 내게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20%든 30%든 소송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 맞아 그 부분이 있어요. 맞아. 600만이 자영업이잖아요. 네네. 옛날 우리 IMF 때나 국가주 위기에 왔을 때 그 강제로 그 대출 은행 대출을 탕감해 줬어요. 그, 맞아요. IMF 때 예 그때는 그랬죠. 엄청 고금리였거든요. 그런데 네. 국가 IMF 이자도 또 엄청나게 고금리 아닙니까? 그때 정부에서는 이건 지금 전쟁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지금 뭐 엄청나게 다 양보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계약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임대인이 다 받겠다는 거는 임대인을 위해서도 잠깐 좋지만 임차인이 무너지면 임대인 무너집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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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국가의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런 것들 다 아울리시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조금만 힘을 합치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임차인이 그 포기하고 나가면 그 상가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상가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어렵잖아요.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네. 국가 존립의 이유가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한 건데 그렇죠. 네. 거기서 임대인만 행복한 이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에 기반을 두면 네. 국가 재난이에요. 천재지변이고 거기에 맞춘다면 답이 다 나오네요. 나오고 디테일 부분만 서로 얘기를 맞추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제가 임대인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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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득을 정부에서 한다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멈춤법 이런 단어 네. 표현도 좀 신중하지 못하고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우리 저 정부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한다라면 네. 소장님 말씀에 살을 얹으면 답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논리를 제공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사실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소장님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거를 본다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좀 어렵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유재산 침해라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합의된 내용은 또 아니다 보니까 공정 임대료라는 좋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미 외국에는 그게 뭐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사회도 이거를 좀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정 임대료와 관련해서 이제 곧 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서 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또 임대하시는 모든 사업자들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언론 보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자료도 갖고 오셨는데요. 그 맞나요? 부동산 보도 관련한 거. 언론 보도도 그렇고 뭐 네네, 여러 다른 가지. 내용도 있고. 아, 그러면 같이 합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민원련에서 2020년 6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간 그 5개 중앙지하고 2개 경제지 17,427건의 기사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광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신문들이 광고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민원연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부동산 광고가 전체 광고 중에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동산 광고는 조중동 3개의 언론사의 65.3%가 거의 다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 5개 중앙지가 이제 한겨레 경향도 같이 끼어 있는데요. 한겨레 경향이 받는 부동산 광고의 7, 8배를 조중동 3개 언론사가 다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광고의 대부분은 다 분양 광고라고 해요. 85%가 다 분양 광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그 광고 단가,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이 지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전면 광고일 때는 한 1,4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싸졌네요. 많이 싸진 거예요? 네. 아.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아, 예,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이 민원연에서 지적한 문제는 그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 전담 대행사를 다 끼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광고도 하고 또 부동산 광고도 수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어떤 그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사가.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보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시나요? 그 고리가 이제 끊어져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전 세계 부동산 부서가 따로 있는 그 언론사들이 드뭅니다. 아. 첫 번째 아시거든. 대한민국만 부동산 부서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2000년 초 때부터 부동산 부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론사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골드노믹스 시절에 이제. 아, 건설 경기. 좋은 시절이 되고. 아, 말씀드린 대로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주택가격이 너무 안정되니까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본도 축적이 되고.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레버리지나 이런 이론들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자산, 파생 상품 형태로 돼가지고 시장에 막 버블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올랐고 버블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볼륨이 크잖아요. 액수가 부동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홍보 비용 자체가 일반 회사 자체 비용의 한 10배, 20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해도 왜? 남는 게 또 더 많으니까.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그만 회사 이런 거 대기업 빼고요. 이런 회사 거보다는 그냥 건설회사 중소기업 거도 중소기업도 한 현장 하면 뭐 몇십억에서 뭐 100억 이상이 나오니까 광고비로 네. 3억 5억 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지명광고가 1500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2000년도 때 한때 그 20년 전에도 잘 되고 자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아, 부동산 광고 자리가 없어서 한 3000이 기본이에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곱하기 10회를 계속 낸다 그러면 30%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기세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1500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많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죽었고 왜냐하면 총 거래량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 어떻냐? 그래도 제일 볼륨이 크잖아요, 수입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본 논리 때문에 기자분들도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아. 사장이 딱 앉아서 그런답니다. 기사를 똑바로 쓰려고 그러면 야, 너희들 월급 누가 주냐? 그럼 광고주가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 논리에 한쪽 가슴은 아프고 한쪽 가슴은 써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르기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중에서 분투하는 분도 계신데 이 현상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사타파라든지 뭐 이렇게 시민으로 되는 언론사 그런 데들만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그 언론을 접할 때는 일반 뭐 네이버 포털의 보수 언론은 당연히 건설 회사나 이쪽 시장 친화적인 어떤 기사를 친화적 수준을 넘어서서 가짜 뉴스 수준까지도 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다 부동산 분야에 진실한 보도를 하는 군데가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시사타파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하셔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 그나마 언론개혁이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개혁 중에서 뭐 사실 부동산 분야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뭐 그거는 언론개혁 얘기하면 또 저가지만 너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특히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부가 없어지고 부동산학 박사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세계는 부동산학 박사라고 안 하고 아, 진짜요? 경제학 박사가 부동산을 같이 해요. 아. 우리는 창의력이 있다 보니까 또 잘라 나왔는데 여하튼 부동산 분야에 너무 지금 너무 편중됐어요. 재산도 그렇고 우리 삶 자체도 그렇고 그쵸? 이거는 국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출산율도 떨어지고 폐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 개혁 중에 특히 부동산 분야 개혁은 제가 좀 먹고 사는 게 빨리 해결되면 1인 시위를 계속 해라도 아, 좀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댓글 중에 이게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잠깐 올라왔거든요. 그 소장님 보시기에 그 부동산 광고와 기사와의 연계성 그 느끼는 바가 좀 있으세요? 예, 좀 더 잠깐 정리를 해보니까 부동산 동아일보가 부동산 지면 광고 1등, 일면 배치율 1등, 중앙일보가 부동산 광고도 중에서 부동산 광고 비중이 1등, 전면 광고는 또 조선일보 1등이거든요. 말씀하신 게 연장선에서 언론이 특히 종이신문 만든 언론들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광고 수입이. 근데 유일하게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그 광고비를 뭐 3천, 5천, 몇 억 주더라도 그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거든요. 수장가에 포함시키면 그건 문제도 안 돼요. 우리가 상가 하나 분양할 때 미분양이 되거나 급하면 수수료를 뭐 MGM이라고 그래요. 그 중개 수수료는 아닌데 7천만 원 줘요. 진짜요? 네, 10억짜리 7%잖아요. 10억짜리 상가를 하나를 분양을 시키면 그 분양하는 사람한테 7천만 원을 줘요. 와, 대단하네. 3.3% 떼겠지.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뭐 천에 60, 70.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직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면 뭐 수입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 상가 분양이 됩니다 또.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되는데 그거를 과다하게 이제 상가가 이게 그 위치가 좋고 뭐 하고 임대료를 뭐 한 7% 6% 받는다. 그러면 1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5억 자기 돈 끌어모으고 5억 대출 받아서 10억을 상가 분양 받잖아요. 임대가 안 돼요. 임대가 됐는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런 임대인들은 엄청나게 처음부터 분양할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 광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은 사실은 분양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상한제도 있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요. 주거다 보니까. 근데 주거가 아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써서 유명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또 보니까 뭐 이런 유명 언론사에서는 직접 자기가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로고도 붙여가면서 전화도 받아주고
그럼 국민들은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들어본 언론사인데, 또 건설사도 좀 아는 건설사고, 금액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10억이면 10억, 6억이면 6억, 부른 대로 그냥 그렇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톡톡이 재미있죠.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뭐 화장품 광고나 차 비싸봐야 얼마 하겠어요. 네. 3천만 원에 뻔하잖아요. 공산품이라서 광고 신느니 부동산 광고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궁극적인 그 부담에 그 목선 전부 다 소비자가 지는 거죠. 네, 이 지금 민원연에서 분석한 자료 보면은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부동산 광고 굉장히 많았대요. 그때가 보니까 6.17 대책, 7.4 대책, 70 대책 계속 네. 대책 나올 때 부동산 광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중앙이 전체 광고 중에 21%가 부동산 광고였고 동아는 한 18%. 그래서 이 두 개의 언론사에 거의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관련 보도를 할 때 그 코멘트 따는 그거와 관련한 것도 좀 분석을 해봤대요. 근데 그 정부 관료가 제일 많고요. 코멘트 따는 사람이 그게 한 25%고 중개사가 20% 된대요. 그리고 이제 교수 전문가가 한 13% 되는데 시민은 12.9%, 시민단체는 6.0%. 근데 이 중개사들의 그 어느 지역 중개사인지를 또 봤더니 강남 3구가 40.3%.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이 어느 쪽 지역에서의 시민이냐 이걸 봤더니 경기 인천이 27.8%, 강남 3구는 7.1% 되겠고 조사 잘하셨네요. 네, 부동산은 강남 3구 쪽에 부동산에 코멘트를 따고 시민은 경기도 쪽에서 코멘트를 따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서 이게 상당히 좀 보도의 편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거든요. 거의 뭐 준비 작업을 다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언론 개혁이 다시 필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뭔가 왁구를 짜고서 이렇게 필요한 코멘트를 따는 거니까. 왁구도 조그마한 왁구가 아니라 심하게 큰. 허위 광고죠. 지금 광희. 이제 허위 광고를 엄청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그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고란 이름으로 네. 그건 중개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허위 사기, 허위 표시 광고를 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시장을. 그렇죠. 네. 근데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는 이걸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맞아요. 통제할 사람이 네.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걸 한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사타파에서도 이 부동산 코너를 매주 화요일 날 정치 클리핑에다가 이제 안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한 지금 네 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특히 이제 교수님 자료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 저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네, 소득구. 네, 소득 관련한 거. 소득과 이제 부동산의 시장의 앞으로 네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자료가 아까 보니까 19페이지 정도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서 설명할 것만 한두 장만. 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도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어서. 이어서. 네, 네, 나눠서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부동산 소득 관련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쭉 가다가 몇 페이지인지 기억을 못하네요. 나왔습니다. 통과하죠? 통과? 네.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별만 하고 잘 됩니다. 네, 옛날에. 이제 하나만 낮춰. 통과? 네. 인구구조 변화가 되게 중요하죠. 인구가 중요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35세 54세. 네. 통과? 서울하고 전국 인구 감소입니다. 딱 보시면 2030년에 뭐 16%, 20% 엄청나게 감소하니까 이거 뭐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특히 30에서 54세 인구 추이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통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려. 통과. 네. 대학생 수가 많이 줄었죠. 저희 보시면 네. 이 연도가 지금 밑에 잘렸는데 저 브로셔 때문에 2020년에 40만, 맨 앞에 1980년, 70년대 때 86만이에요. 아, 네. 반토막 났습니다.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 그래서 지금 대학 구조 조정하잖아요. 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만 대인데 이분들이 그 우리가 지금 10년 전, 지금의 30, 40대죠. 20년 전 계산하면. 이분들이 네. 지금 패닉 바잉하는 세대인데 2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장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집은? 많아져요. 아시잖아요. 또 많이 내잖아요. 네. 다음. 통과요. 제가 보고 싶은 거라고. 이건 다음. 이거 다 눈으로 보시고요. 네. 통과. 오늘 설명드릴 건 통과.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2020년 고용 현황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전체가
2,680만이에요. 네. 근로자들이. 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던 월급을 하든 그 임금 근로를 하시던.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임금 근로자 600만 자영업자와 여러 가지 부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용을 없는 자영업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600만 중에 한 30% 600만이. 네. 지금 자영업자예요. 640만이 통과. 임금 근로자 평균 현황입니다. 보시면. 네. 이 400만원 미만, 이, 그러니까 4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70%가 333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국민의 임금 근로자 중에 70%가 300만원밖에 못 받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주택가격이랑 지금 괴리감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죠. 그죠? 서울은 여기보다 한 5% 정도 갭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은 한정돼 있어요. 20%밖에 안 돼요. 이들이 지금 주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저 약탈적 행위가 지금 본향이 일어나는데, 다음이요. 자, 이거는 임금 근로자 현황을 구분으로 나누면 85%가 월 500만 원 이하예요. 월 500이면 세금 50만 원 빼면 450이잖아요. 네. 450에 필수 생활비 200 정도 빼면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네. 1년이면 2천에서 2,200 모아요. 네. 10년이면 2억인데 무슨 집을 사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대출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다들. 근데 그 사람이 85%예요. 임금 근로자 중에. 심각한 수준이죠. 네. 자, 다음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에요. 네. 자영업자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적자 무수입이 27%고요. 네. 2015년 중소기업청 자료인데 제가 2019년 거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이거랑 그대로 말씀하면 적자 무수입은 1%가 줄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31%예요. 굉장히 많은데. 심각하죠. 네. 이 데이터가 뉴스에 또 열흘만 나온다고 가정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가가 올라갈까요? 순소득 현황이잖아요. 예, 버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인데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세금 빼고 임대료 빼고 뭐 이거 빼고 버는 게 100만 원 미만이 31%, 합하면 60%예요. 네. 60%분들이 자영업자가 지금 100만 원 미만인데 이분들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200만 원 미만도 23%예요. 네. 그럼 합하면요. 아, 믿기지 않을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장사 잘 되는 식당을 가보시면 20개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30개 중에. 그래서 이 심각한 정도를 정부가 알고 있으면 계속 공포를 해줘야죠. 언론사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그러니까 공짜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통계청 자료 가지고 제가 다 정리한 거니까. 다음이요.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이요. 통과. 서울시 1, 2인 가구입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요. 네. 보시면 1,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현황이에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80%, 90% 이상이 200만 원, 80% 이상이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주택을 살 능력이 됩니까? 지금은 어렵죠. 그러면 주택시장에 지금 자가 보유율이 서울의 42.8%예요. 58%가 60%가 임차인이에요. 60% 임차인 중에 반을 빼면 저분들일 거 아니에요. 저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지금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랑 지금 불안감을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서 허위 보도로. 네. 6월 7일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니까 더 오를까 하고 영끌해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숫자가 지금 급격히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에 다음이요. 이건 서울시 자료입니다. 다음이요. 아, 네. 통과. 통과. 자영업 비율의 변화하고 1분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아, 네, 네. 이거에 따라서 국가 경제 앞으로 흐름이 다 보여요. 다음 시간에. 다음이요. 다음. 우리나라도 줄고 있어요. 일본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걸 보는 거. 아, 이것도 네.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음이요. 네. 아, 이거 같구나. 자, 20, 30대가 줄면은 수요가 주니까 상가가 줄죠. 네. 상가 수요가 줄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일본의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서울시 인구의 그 비율을 다 계산한 걸 제가 혹시 다음 시간에 더 추가할 텐데, 주택을 더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수요층은 기득권밖에 없어요. 20, 30%. 네. 20, 30%는 이미 집을 다 샀어요. 지금 주택 보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44%까지 갔다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안 떴는데 오늘 데이터에 다음 장 또 있나요? 다음 통과해볼까요? 아, 있네요.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아, 네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전세 매물하고 월세 매물하고
매매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 네. 뉴스에 안 나온다. 이놈의 대한민국의 언론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 경제에서 인간, 저 기자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좀 고맙다고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직한 기사예요. 한국 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손에 꼽습니다, 사실. 보시면 너무 올랐나, 서울 경기 전세 매물 늘었다. 이런 기사 오랜만에 보죠. 아, 네. 그러네요. 네. 이것도 밑에 좀 축소가 되나요? 마포구 226건에서 646건으로 늘었어요. 무슨 전세가 씨가 말라요. 말도 안 되는 기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7월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늘고 있다. 이걸 이분이 쓰셨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도.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위에 계속 이거 퍼날리셔야 돼요. 네. 날리시고 제가 했던 방송도 이렇게 짤이 있나? 그래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네. 매매도 늘고 있다. 그럼 네.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다주택자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기사를 믿으시고 자산관리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팔지 안 팔지 갖고 하려면 하락될 거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귀한 물건 중에 이제 투룸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임대도 안 하고 이제 거의 그 자가가 많았는데 이제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처분하는 기운이 좀 본격화 되고 있다. 내년 5월 31일까지 팔지 않으면 그쵸. 종부세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제 아마 때가 충분히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까 보신 것 중에서 자영업자가 월 무소득이 31% 네,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30%. 27%에서 58%가 100만 원 미만인데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자영업자 아닙니까? 네.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돈이 도니까는 맞아요. 그게 남의 돈이 그러니까 외상값이에요. 재료값을 줘야 될 걸 내 가지고 있잖아 일단 매출. 그럼 그거를 수입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죠. 돈이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근데 딱 이게 멈추잖아 이제 코로나처럼 멈추면 돈이 안 돌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럼 줄 것만 계속 날아오는 거야. 심각하네. 그래서 이게 이 돈의 흐름은 금융이라고처럼 피어 비슷하거든요. 돌면은 융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없어도 살아요. 대기업들은 적자가 며칠이 나더라도 살아가는 이유가 국가에서 봐주거든. 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망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그 가는 거야. 그냥 직원들 많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직원들 다 죽는다. 이 담보로 해가지고 네. 계속 도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조그만 기업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죽는 거거든요. 자영업자가 사실 200만 원 가져가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애들 학원비 외상이 안 되잖아요. 계속 대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그만 정지할 때가 됐어요. 네.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앞에 지금 스킵하고 넘어간 그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 구성비의 변화인데 사실은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인구 구성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 지가 좀 3, 4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설계, 집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서 이걸 같이 가져가지 않으시면 지금 일본이 지금 그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빈집이 막 도심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44제곱미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 네. 사이즈로 사는 게 1인 가구 늘어나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게 인구구조비의 변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은 계속 경기도로 빠져나가잖아요. 도심 내에서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시간이 20년만 지나면 20년? 시장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에 그 제가 아는 선배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관악구에 사시는데 거기가 옛날에 고시촌이 있었는데 아,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가지고 네. 그 공식률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직장인으로 지금 계속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많습니다. 그쪽 신림구동인데 맞아요 대신 그게 노량진에 경찰 수험생들이 경찰을 많이 뽑잖아요. 네. 경찰 수험생들을 대거 유치했어요. 아, 그 옛날에 그 사시나 뭐 행시나 네. 이런 고시생들을 다 이제 시험이 없어지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싹 빠지고 그다음에 경찰 수험생들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 아. 외국인 근로자한테 이제 유치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쪽은 또 그게 하나의 큰 고민이고 이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유치 작전을 지금 열심히 이제 교통을 개선한다든지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이 지금의 모습에서 서울이 굉장히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너무 몰빵하시지 마시고
30평형대가 그때 거의 60%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 아파트 그 비율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거의가 30% 30평형대였잖아요. 60%가 다 저 25평 이하 한 50-60% 되고 30평 이하로 하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32평 이하면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둘을 낳아야 되는데 또 등록금이 비싸니까 아기를 또 하나 낳잖아요. 그러니까 32평에 대한 수요는 물론 줄어들... 돈이 많으면 있겠지만 지금 인구 구성으로는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평이 대세라고 보면 60-70%가 25평 뭐 20평에 사는데 그걸 가지고 저번 주가 그거 있잖아요. 유승민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혹시 시청자분 중에 큰 집을 갖고 계시면 자산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큰 집이 홀대반드 시대가 곧 오겠는데요. 언젠가 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쪽도 보면은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또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다 지금 거짓 뉴스가 많아요. 네. 거짓 뉴스가 많고 신고가도 사실 제가 지금 토지정책과 국토부 그쪽이랑 통화라고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그거 통화하고 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허위 신고가 너무 많아요.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계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인 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신고가 나오면 보수 언론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들이 동시에 어떻게 알고 다 내요. 뭐 전화를 다 안 하고 어디서 알고 다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 보다 보니까 아, 뭐 계속 오른다 스트레스 받고 오른가 보다라는 이 보이는 대로 믿는다고 아주 언론이 이거는 뜯어고쳐야 되지 이걸 적시하고 외국처럼 벌금을 매겨야 돼요. 심하게. 그러면 그런 기사가 안 나올 텐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그 공정임대료와 관련한 거 그 이제 관련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제일 첫 번째로 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광고의 문제점 민원위원이 분석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 관련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 변화할 것인지도 같이 살펴봤거든요.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고 올해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내물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내일도 여러 가지 우리 정경심 교수님 재판 1심 결과도 나오고 앞으로 그냥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죠. 이게 조금 더 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거는 지금 핵심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많은 공급량을 이야기했는데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망. 네, 내년 시장 전망도 지금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좋네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지 못한 장표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이 부동산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말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